사람은 동해 씨 엄마 아니야? 세화, 저는 여기 왜 있어? 세화야, 정말, 세화야, 세화야, 제발, 세화야, 사진만이라도 줘. 부탁이야. 안나, 정말 지금까지 무슨 말 들었어요? 왜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?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, 너? 어머니, 방송국에 있어야 할 리가.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안나 씨를 만나고 있어? 저기, 그게 지난번에 일어나고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그럼 내가 들은 사진은 무슨 소리야? 정말이에요? 우리 며느라 얘기가? 맞죠? 아줌마가 먼저 저한테 연락하신 거. 네. 됐다. 그만 가봐라. 근데 어머니는 여기 무슨 일로? 네 사돈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. 안나 씨, 이강재 씨랑 같은 집에 산다고 그랬죠? 나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어요. 아니에요, 어머니.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. 내 말 못 들었니? 그만 가보라고. 왜 같은 말 두 번 하게 만들어? 네. 죄송합니다. 둘이 같이 있다가 동희 씨랑 나 사이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. 아니, 아버님 얘기도 나오면 안 되는데. 어떡해. 저 다친 다리는요? 거의 다 나왔어요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에요. 여기가 주인집이에요. 형수, 아, 내가 김준 그 자식만 생각하면 열이 뻗쳐가지고 꼭지가 도는데 왜 형수까지 아파서 이 속을 뒤집고 그래요? 아니, 빨리 몸 추스리고 일어나야지. 나하고 그 집 가서 제대로 한판 붙을 거 아닙니까? 아유, 정말. 에휴, 정말. 망한 놈의 세상, 정말. 아니,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. 김준 같은 놈만 안 잡아가고. 아니, 안나지. 아, 추운데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?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게. 들어오세요, 사모님. 아,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? 이강재 씨 만나러 왔어요. 당신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형님 계시면 불러주세요. 뭐야? 아니, 누가 한다 이렇게 소란스러워? 아니, 이놈의 편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그래. 내가 어제 당신 집에서 못 풀나? 여기서 풀난다. 여보, 내가... 가만있어. 아이, 말리지 마세요. 형이 억울한 것만 아니면 화병 나요. 가만있지 못해? 무슨 일입니까? 저랑 사업적으로 매듭 지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. 아니야, 이대로 못 가. 안나랑 어머니 무슨 일 생길지 알고. 안 돼. 서로 껄끄러운 관계니만큼 시간 오래 뺏을 생각 없습니다. 본론만 얘기할게요. 계약서대로 배추 납품 1분기까지 계속하셔도 좋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조건? 참, 뭡니까 그 조건이? 앞으로 우리 박간 양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나쁜 소리 했다간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계약서대로 배추 납품하는 대신 우리 남편 김준 국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입도 뻥긋하지 말아주세요. 우리 그이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방송국에 몸담고 있지만
곧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러 온 거네? 배추 넣게 해주는 대신 입 다물라고?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정말 말은 하는 듯 달린 게 아니라 듣는 듯 달렸다고 했어요. 협박으로 들었다면 할 수 없죠. 그리고 어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바람에 일당을 안 챙겨가셨더군요. 김치값하고 거실 청소는 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. 그리고 거짓 청산하고 있어?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했다고 거짓 책임하는 거냐고! 잘한다 우리 향수! 그만둘 두지 못해! 내가 왜 그만해요! 내가 왜! 아니 말리지 마세요 형님! 이거 가만히 보면 재수없는 김준보다도 더 재수없는 저 편애니까 정말! 말씀 삼가하세요. 지금 누구 이름을 그렇게 막된 입에다 올립니까? 막된 입? 당신 말 다 했어! 안 그래도 나 저번에 시기값이나 모자라서 뚜껑 열리고 있는데 뭐? 그래! 막대한 형사가 불의를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진짜 지대로 한번 보여줄까? 진짜야 정말 왜 그래 정말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복내 식구들도 착한 사람들이고요 아야 한나 씨 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납품하는 거 정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배추 납품 그만두겠습니다. 나 가만히 앉아서 호텔 사장 된 사람 아닙니다. 온갖 풍파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. 경고했어요. 앞으로 경고망동해서 우리 남편 건드렸다간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. 아니, 저... 안나 씨하고 감정이 없는데 유감이네요.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 찾아와요. 예전에 내가 준 명함 가지고 있죠? 네, 잘 가지고 있어요. 암소리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요, 안나.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 시어머니한테 입도 뻥끗 말아요. 아니면 제임스 사진도 안 주고 제임스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. 알았어요?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어? 아, 저 그게 어머니 혼자 놓고 가는 게 마음이 영 안 놓여서요. 혹시 이 집 식구들한테 여차하면 봉변이라도 당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. 괜찮으세요, 어머니? 가요, 어머니. 그럼 잘 있어요, 안나 씨. 안녕히 가세요. 재수 없는 내 편네.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디 가는 길이 어디 살아나가 보자. 제발 그만 좀 해. 아직 보이네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.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알았다니까. 출장 중이라서 우리 결혼식 못한 거 봐준다. 이따가 우리 세라 씨 보고 너무 예쁘다고 놀라지나 마라. 그래 저녁 때 보자.